안녕하세요, 가루씨예요. 오늘은 김장 양념으로 톡 쏘는 알싸한 맛이 매력적인 돌산 갓김치를 담가 볼 거랍니다. 먼저 절임물부터 만들어 볼게요. 물에 천일염을 넣고 녹여주세요. 이렇게 체에 넣고 흔들어 주는 게 좋아요. 그러면 더 빨리 녹고 이물질도 걸러지거든요. 또 3년 이상 간순 뺀 걸 사용해야지 쓴맛은 없고 맛있게 잘 절여져요. 깨끗이 씻어 놓은 돌산갓 준비하고 소금물을 뿌려주세요. 큰 차이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줄기 쪽에만 뿌려주세요. 잎은 부드러워 그냥도 잘 절여지거든요. 비닐봉지 덮고 3시간 절여줄게요. 물론 가만히 놔두지 말고 1시간마다 한 번씩 골고루 잘 절여지도록 우아래 위치도 바꾸고 소금물도 끼얹어 주세요. 이때도 아까처럼 단단한 줄기 쪽에 많이 뿌려주시고요. 지금 3시간 지났는데 줄기가 살짝 부드러워져 날창하게 구부러지죠. 여기서 한 가지 해줘야 할 게 있어요. 바로 이렇게 힘줘서 바락바락 주물러 주는 거예요. 갓은 억세다 보니 절인 것만으로는 살짝 부족하더라고요. 주물러주면 훨씬 더 부드럽고 양념도 잘 배어들어가 바로 먹어도 맛있답니다. 단, 한 가지 주의할 게 마지막에 해주셔야 해요. 막 처음부터 하면 상처 나서 풀이 날 수 있거든요. 잎은 내버려 두고 줄기만 해주시고요. 짠기가 빠지도록 넉넉한 찬물을 두 번 갈아가며 씻어줄게요. 채반에 받쳐 물기를 빼주시고요. 1시간 30분 정도 충분히 놔둬주세요. 절이면서 나온 갱물이라는 게 빠지는데 이걸 충분히 빼줘야지 쓴맛 없이 맛있거든요. 이미 양념은 다 완성이 되어 있어 요것만 해놓으면 거의 다 끝난 거니 마지막까지 꼼꼼히 해주시고요. 물기도 다 빠졌으면 이제 양념에 버무려 볼게요. 김장 양념 2.9kg 준비하고 또 갓은 배추와 비교하면 단맛이 부족하니까 매실청 100ml 넣어줄게요. 그리고 고추씨 4티 넣고 섞어주세요. 요 고추씨는 건고추 안에 씨를 말려놓은 건데 칼칼한 맛을 더해주고 양념에 남아있는 잡내도 쏙 잡아준답니다. 그리고 깔끔하게 더 맛있더라고요. 없으면 생략해도 괜찮아요. 있으면 넣는 거예요. 양념 바를 때는 단단한 줄기 쪽에 듬뿍 바르고 잎은 스쳐 지나가듯이 가볍게 스르륵 발라주세요. 한 번에 다 바르면 골고루 잘 안 묻으니까 이렇게 한둘 줄기씩 잡고 속까지 버무려 주시고요. 용기에 담아 보관해 주세요.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숙성은 날씨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. 따뜻하면 하루 이틀, 추우면 5 내지 7일 더 걸리더라고요. 그러니 중간중간에 잘 살펴보고 익어서 새콤한 냄새가 나면 김치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. 아니면 뭐 내년 봄까지 오래 두고 먹고 싶다 하면 따로 숙성 없이 그냥 바로 김치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돼요. 어때요? 잘 보셨나요? 김장김치 담글 때는 고춧가루부터 육수, 젓갈까지 좋은 재료들을 아낌없이 다 넣었잖아요. 그래서 요 양념으로 갓김치를 담가 놓으면 진짜 가게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친구가 아껴아껴 먹고 있다 하더라고요. 갓김치 손도 안 대는 남편도 꿀맛이라며 매끼 식탁에 올려 먹을 정도라고 하니 여러분도 이번에 꼭 이렇게 해보세요.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